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감찬 장군님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와 거란 이야기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KBS에서 하는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어제 2023년 11월 11일 날첫 방송을 했습니다. KBS에서 오랜만에 고려와 거란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대하사극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내년도 2월 25일까지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대하사극이죠. 그래서 제가 미리 고려 거란 전쟁의 맛보기를 예전에 예고했던 대로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드라마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 이야기죠. 역사적 사실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32부작 KBS 고려 거란 전쟁을 볼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 또 즐거움이 있는데, 저는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려와 거란, 정말 숙적이죠, 숙적. 거란이 생각보다 고려에 침입을 많이 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침입을 했었죠. 1차 침입은 993년에 우리나라 고려 성종 12년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침입을 또 고려 현종 1년에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침입을 1918년도 현종 9년 때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거란이 고려를 잡아먹으려고 굉장히 침략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결과부터 제가 말해드릴게요. 당연히 고려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고려가 승리를 했고, 강동 육주라는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었죠. 거란이 왜 고려를 이렇게 침입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드립니다. 이 고려와 거란 전쟁을 여요 전쟁이라고 하는데, 고려의 여를 앞에 두니까 두음법칙이죠. 그래서 여를 쓰고요. 거란을 요 나라라고 하니까 요 나라의 요자를 따가지고 여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란은 916년에 건국이 됩니다. 거란족이요. 그래서 이 거란이 건국되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발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유민들이 나중에 고려 태조 왕건이 세운 그 고려의 흡수가 되죠.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 고려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발해도 우리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해를 거란이 멸망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942년에 거란이 고려의 눈치를 보면서 낙타 50匹를 선물로 보내줍니다. 우리랑 잘 지내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후삼국을 막 통일했던 태조 왕건은 거란은 우리의 적입니다 하면서 거란의 선물을 쌩 까죠. 그래가지고 낙타를 만부교 다리라는 그 다리에 어떤 다리에 묶여서 죽게 합니다. 사신들은 다 죽이고요. 그래서 강경하게 태조가 거란에 대해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거란은 적이다, 우리의 적이다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송나라가 있었는데, 중국 쪽에 송이었죠. 중국의 송은 친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려가 있다면 그 중앙에 거란이 있고 그 왼쪽에 송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란은 중앙에 끼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거란 밑에 또 여진족이 조금씩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나라가 중간에 고립이 되니까, 요 나라는 그 당시에 송나라랑 북송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송나라랑 싸우는데 뒤에 송나라랑 친한 고려가 자기의 등 뒤를 치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를 침입을 합니다. 왜 침입을 했는지 아시겠죠? 고려가 자기의 뒤를 치면 불리해지니까요. 그래서 993년에 고려를 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요 나라의 소선영 장군이 우리나라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되죠. 이때 소선영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야겠죠? 누굴까요? 바로 서희 장군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외교관이셨죠. 피를 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신 분이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 장군.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고려는 1차 침입을 무사히 방비를 하게 되는데, 거란은
아까도 말해드렸지만 이 송나라랑 싸우는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가 등 뒤에서 쳐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겁을 준 거죠. 고려한테 야 니들 쳐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송나라랑 일전을 벌이기 전에 고려를 먼저 잽을 예, 친 겁니다. 권투로 치면 잽을 한방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서인은 예, 국제의 정세를 읽었던 거죠. 이 거란이 왜 쳐들어왔는가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란이 말합니다. 와가지고 신라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지금 고려를 만들었는데 송나라랑 친하고 말이야. 사실 가까운 건 우리다. 가까운 건 거란 요 나라인데 왜 니는 먼 나라인 송이랑 친하게 지내느냐 하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희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거다. 그러니까 이 거란 니네가 있는 땅이 고구려의 옛 땅인데 고토인데 고구려의 고토. 그런데 우리 땅을 너희가 침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란의 입장은 니네가 우리 땅을 지금 침략한 거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 그 서인은 예, 너네가 예, 우리의 옛 땅을 침범하고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다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차로 예, 기세에 밀립니다. 그래서 거란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희가 두 번째로 논리적으로 말하죠. 첫 번째는 아까 고려의 옛 땅인데 우리는 당연히 그 땅을 지켜야 된다. 너네가 땅을 내놔라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예, 여진족이 있었거든요. 국경 거란과 고려의 국경에 여진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 때문에 너희랑 친하고 싶어도 여진족이 가로막아서 우리는 그냥 예, 바다로 송나라랑 예, 친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은 바다를 통해서 예, 친하게 지내는데 이 육지로 가면 예, 고려와 거란의 육지로 가면 여진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방해한다. 너네들이 여진족을 좀 없애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 거란이 들어도 정말 논리가 딱딱 들어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이 한 발짝 물러섭니다. 강화를 해주는 거죠. 화친을 맺습니다. 그 압록강 근처에 있는 여진족을 축출하는데 예,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강동육주 예, 바로 나오죠. 압록강 서쪽에 있던 정확하게 말하면 예, 천천각 천천강 이북과 압록강 이남에 있는 그 서쪽의 지역을 여섯 개의 주가 있었는데 그 주를 고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피도 안 흘리고 싸움도 안 하고 강동육주를 얻게 되는 굉장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강동육주는 흥화진, 귀주, 통주, 용주, 철주, 곽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주 중에서 흥화진과 귀주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 흥화진이 의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무튼 이 여섯 주를 고려가 가서 성도 쌓고 인구도 보내가지고 완전히 우리 땅으로 국경을 넓히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평화적 외교로 피도 안 흘리고 무혈로 영토를 확장한 정말 최고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외교 서희의 외교 전략의 승리의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일단 첫 번째가 기세에서 지지 않았죠. 거란의 그 대국이 와가지고 우리가 대국인이 무릎을 꿇어라 했는데도 서희는 무릎을 꿇지 않았죠.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란의 적이 우리가 아니라 송이라는 거를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란이 먼저 처치해야 될 사람은 처치해야 될 나라는 송이라는 걸 아니까 고려는 두 번째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하죠. 고구려의 옛 땅을 거란 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정말 논리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진족을 핑계를 대면서 고려와 거란의 변경 지역에 있던 국경을 어지럽히던 여진족을 핑계를 대면서 너네들이 여진족을 좀 물리쳐라 이러면서 우리를 물리칠 게 아니라 여진족을 핑계를 대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딱 하니까 요 나라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차 침입은 이렇게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란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후 거란은 송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죠? 송에게 이겼으니까 앞에 적은 큰 적은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적 고려를 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2차 침입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침입이 굉장히 힘들었죠. 고려한테는 1010년에 아까 1차 침입이 993년이죠 그리고 2차 침입이 1010년인데 20년 뒤에 거의 17년 20년 뒤에 고려를 침입을 하게 됩니다.
2차 침입 때는 거의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게 되는데 요 나라에 성종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개경이 함락하면서, 개경은 고려의 수도죠. 수도가 함락하면서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몽진을 하게 되죠. 우리 수도가 함락당한 게 그 임진왜란 때 외국이 와가지고 한성을, 조선의 한성을 침략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고려도 수도를 함락을 당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거란이 그 고려의 수도를 방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려 왕조 실록도 소실이 되고 많은 문화재가 약탈을 당하게 되죠.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는 7대 실록을 다시 써야 했던 거죠. 이러면서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에 뒷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강동육주를 많이 들었죠. 이 강동육주에 양규라는 장군이 거란의 후방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거란이 이제 고려의 개경으로 함락을 시키고 고려의 중앙까지 왔습니다. 거의 중앙에 들어왔던 거죠. 깊숙이, 고려 땅 깊숙이. 그러니까 이 강동육주가 아까 어땠다고 했죠? 고려와 거란의 국경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란의 후방을, 강동육주에서 양규 장군이 후방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3,000명의 군대로 이 대군을 저지하게 되는데, 거란이 중앙에 고립이 되는 거죠. 오도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은 중앙에서 왕도 못 잡고, 그리고 이제 식량도 떨어지니까 철수해야겠다, 이러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규와 정성 장군이 후발대를 침입을 해가지고 많이 죽였죠. 그런데 이제 2차 침입의 결과로 고려의 중앙 부분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고려도 피해를 많이 입은 거죠. 거란은 이제 겨우겨우 또 2차 침입해서 이길 듯 하다가 후반부에 많이 그 병사들을 뺏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차 침입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려는 북송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3차 침입을 대비를 합니다. 개경에 성을 축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바로 10년 뒤, 거의 8년 뒤에 거란은 1018년에 소배압 장군을 앞세워서 침략을 합니다. 바로 3차 침입이죠. 이 3차 침입 때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제가 예전에 말해드린 강감찬 장군님입니다. 강감찬 장군님은 문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고려 현종이 70세의 강감찬 장군님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고려를 살려주시오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강감찬 장군과 강민첨 군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란에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강감찬은 흥화진에 가서 미리 흥화진으로 가는 거죠. 고려와, 아까 고려와 거란의 국경 사이라고 말을 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흥화진 의주에 나가서 수금으로 격파합니다. 물을, 강의 물을 딱 막아놨다가 거란군이 이제 그 강을, 아까 압록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것을 터트려가지고 바로 강물에 의해서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보면 막 그 말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정이 막 요술을 부려가지고 물기를 끌어와가지고 그 쫓아오던 왕의 말들을 다 없애는 그런 장면이 기억나시죠? 반지의 제왕 1편. 그것처럼 한 겁니다. 물을, 상류에 있던 물을 끌어 모아놨다가 하류에 이제 상류에 물을 끌어 놓으니까 강물이 이제 조금씩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란군들은 기병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건넙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이 작으니까 그냥 건너간 거죠.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강감찬 장군이 뚝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상류에 있던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게 되면서 이 하류에 있던 거란족들이 전부 휩쓸려 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흥화진 전투에서의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거란은 어떻게 하냐면 2차 침입 때처럼 개경으로 바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개경을 없애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고려는 한번 당했잖아요. 2차 침입 때 그 개경이 함락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경험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명해지죠. 한번 당했으니까 두 번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성도 쌓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경으로 진격하는 거란군을 대비해서 이 현종이 청야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 청야 전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모든 물자와 작물과 가옥들, 집들을 다 태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 안에서 꽁꽁 숨어가지고 방비를 하는 건데, 이 청야 전술을 사용하게 되면 멀리서 온 대군들은 식량이 부족한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란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전쟁의 예전, 옛날 전쟁들의 행방은 무기가 아닙니다. 승리의 행방은 무기가 아니라 밥이었던 겁니다. 밥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량, 그러니까 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략 전술로 인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 된 거란의 대군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개경에서 바로 국경 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국경에 뭐가 있다고 했죠? 강동 누추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귀주에서 강강찬 장군이 거란의 대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려의 보병군과 맞닿게 된 거란의 기병들은 여기서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거의 90%가 사망을 하거나 잡히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귀주 대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의 병사로 대군을 무찌른 최대의 승리를 얻은 귀주 대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학 장군이 대참패를 하면서 1919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현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거란을 정말 다 부시고. 그래서 강감찬 그 70세의 노인의 강감찬 장군을 멀리까지 마중 나가가지고 8개, 8개의 꽃이 달린 금 꽃이 달린 왕관을 씌워주면서, 금관을 씌워주면서, 아이고 우리 고려를 살려줘서 고맙소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강강찬 장군은 문화시 중에 오르게 되는 최대 고려의 제일 높은 자리죠. 그 자리에 제수가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이 고려 1차, 2차, 3차 침입의 결과로 고려는 개경 주위에 외성을 쌓고 방어력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국경 지역에 강동 육주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여진족과 거란에 방비를 하게 됩니다. 거란은 강동 육주를 서희 장군이 얻은 그 강동 육주를 한 번도 되찾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리고 이 거란이 이 고려를 멸망을 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여진족이 금나라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거란의 멸망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거란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고려는 번영을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100년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는 이 북송에 아까 화친을 했었는데, 북송에게 계속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안 도와줍니다. 북송이 굉장히 나쁘죠. 북송이 지리적으로 먼 까닭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려는 나중에 이 북송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북송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송이 멸망하고 남쪽으로 송나라가 내려가죠. 그래서 남송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송나라가 고려한테 금나라 좀 싸워, 금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도와달라 했는데 무시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안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금나라랑 싸울 때 고려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남송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고려는 왜적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국방력이 튼튼했던 거죠. 강동의 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정말 호랑이 같은 고구려의 뒤를 이은 또 고려가 정말 그 당시 아시아 민족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빛나는 그런 국방력을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요게 팍스 고려 같습니다. 고려의 정말 대평화 시대였던 거죠. 유목민족을 이겨낸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몽골도 나중에 이기게 되죠, 고려가. 좀 지긴 하지만 어쨌든 좀 몽골을 지긴 하지만 어쨌든 복속은 되지 않은 거죠. 형제의 나라로 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침략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거나 이랬는데, 고려는 망하진 않았죠. 형제의 나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징기스칸에 보면 몽고의 말들은, 기병들의 말들은 5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달릴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말들을 가지고 5일 지나면 그 옆에 있던 말을 또 대체를 해가지고, 몽고군은 말을 막 3필씩 끌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3필을 돌아가면서 타는 겁니다. 5일 동안 먹이고 또 체인지하고 체인지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몽고의 기병이 강력을 했는데, 이를 물리친 고려들 조금 힘들었긴 했지만 나중에는 형제의 나라로 승격을 해가지고 어영부영 고려의 마지막을 끌고 나가게 되지만, 어쨌든 유목민족을 훌륭하게 이겨냈다는 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멋있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해드린 2차, 3차 침입의 이야기들을 2023년 11월 11일 날 첫방송한 고려 거란전쟁 KBS 대하사극이 바로 2차, 3차 여요 전쟁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재밌고 짧고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뭐 길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드라마로 이 재미있는 우리나라가 이기는 여요전쟁을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밌게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다음에 또 역사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